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오늘 이제 ASM A2G 웨비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진행하기 전에, 화면이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거나 화면이 잘 보이시면, 채팅창에, 네라고 한번 타이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는 일단 제 집은 아니고요. 오늘 지금 라스베가스 베네시안 호텔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8시부터 저희 잘하는 좀 ASM 유저분들이 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이틀간 이제 웨비나가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또 거기에 참석해서 좋은 정보들을 또 얻고, 회원분들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머리를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석자분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아직 다안 들어오신 관계로, 어떤 세미나에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이제 ASM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확장 부분에 있어서 요새 그 엑시트를 시키는 전략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ASM이라는 게 리스팅 자체가 만들고 나면은 아마존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물건이라든지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브랜드와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리스팅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새 유저 중한 분인 그 타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타리안. 그분께서 작년에 한 500만 불, 아이템 하나에 500만 불에 판매를 하셨고, 이번 연도에 두 개인가 아이템을 묶어서 750만 불에 엑시트를 시켰거든요. 엑시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짜리 순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와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순수익 1억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계산했을 때 쉽게 12배 또는 36배를 곱한 게그 비즈니스를 넘길 때 판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한 12억에서부터 3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월 1억짜리 아이템을 하고 있을 때, 1억짜리 순수익 아이템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브랜드, 그 다음에 재고, 공급업자 정보, 그 외에 기타 고객들 정보, 고객 DB 같은 거, 그 다음에 재고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아이템과 브랜드를 넘기면서 이제 돈을 목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ASM A에서부터 조금 소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제가 참여하는 그 세미나에 오시는 분은 뭐 500만 불 단위, 750만 불 단위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분 국적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국가에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거의 뭐 ASM 유저들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급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프로그래머 출신이었었고, 그 프로그래밍이 하는 거에 좀 엣지를 좀 이렇게 실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자기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해서 랭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템을 처음에 소싱할 때좀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하나의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받고, 이틀 강의비 한 명당 12,000불 정도를 내고 참석을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2시간 후에 아침을 먹고, 여기 지금 새벽 6시 3분이거든요. 한
한 2시간 정도 웨비나 진행하고 빨리 아침을 먹고 그리고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명 와 있고요. 미국에 3명 와 있고 조금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프리스타일 수가 있어요. 어저께 바로 중국에서 왔다가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바로 지금 미국으로 와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중국에 간 이유는 1년에 한번 있는 이유 그 중국 그 저장성 쪽에 이유라고 하는 소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람회 이제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전 세계 소상품의 약 70%를 그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또 간단하게 저희 회원분들도 만나고 저희도 간략하게 이번에 아이템을 한 6개 정도를 런칭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장 조사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좀 많이 얻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웰컴 모듈. 웰컴 모듈, 그 다음에 모듈 1, 모듈 2에서 웰컴 모듈이라고 하면은 이제 셀러 계정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찾기, 공급자 찾기.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온라인상의 내 브랜드 존재감 만들기라고 하는 뭐 이메일, 뭐 도메인,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뭐 알리바바 이제 계정 만드는 것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결과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웰컴 모듈 목차죠. 저희 강의 보셨던. 그래서 일단 보고 어떤 부분들을 좀 약간 짚어줘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다쭉 이제 한번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웰컴 모듈의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셀러 계정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웰컴 모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페어리어 또는 월드 퍼스트 기능 세팅하기 해외 아마존에서 물건이 팔린 다음에 돈을 받기 위한 이제 해외 어떤 중간 계좌인 거죠. 여기에 이제 저희 한국 계좌를 연결시켜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판매된 물품 대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페어리어나 월드 퍼스트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간단한 차이점은 페어리어는 체크카드 같은 걸 주는데 사실 뭐 사업 자금을 막 계속 뭐 국내에서 긁으면서 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월드퍼스트를 하시던 뭐 페어리어를 하시던 또 솔직히 대동소이합니다. 둘다 이제 프로모션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또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프로모션을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초창기에 좀더 이제 지금은 페이오니어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저희 좀 ASM이랑 좀 계약된 부분이 월드퍼스트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한국 담당자도 이렇게 있으시고 잘 팔로우업도 해주시고 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월드퍼스트 계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ASM A to Z 찍으면서 연동할 새로운 계좌도 월드퍼스트 계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셀러 센트럴 계정 주요 가이드라인. 한이 정도 부분 간단하게 웰컴 모듈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계정 세팅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카페에 이렇게 링크 들어가 보시면 여기 월드퍼스트 어떻게 가입한지 다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 말고도 여기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반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뭐 가입한다든지 뭐 이메일을
만든다든지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자 레벨에서 어떤 계정을 만들고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일단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 주시고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도 알려드리고 월드퍼스 담당자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 계정 만들 때도 저희도 가이드라인 있고 또 아마존 이제 쪽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또 이제 한국에 제가 10월 30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강의 일정을 다 끝내고 미팅까지 마치고 30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또 아마존 코리아랑 오랜만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또 아마존 코리아 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이제 또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들 저희가 또 적절하게 잘 협상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사실 월드퍼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좌 카페도 참고하셔서 계정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러 센트럴 계정 만드는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듣고 정해봤는데, 일단, 셀러 센트럴에는 맨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그냥 개인이,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은 그 판매를 할수 있는 계정이라고 쉽게 보시면 쉽게 판매를 할수 있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프로페셔널로 일단, 한 달에 한약 40불 정도를 내는 그 계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어도 상관없고 한국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상관없고 미국의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셀러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만 처음에 세팅한 정보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실 때에는 굳이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 사업자 정보로 아마존 셀러를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계정이 정지되신 분 또는 계정이 이제 검토 중에 이제 걸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존이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해요. 신원을 증빙할 수 있는 뭐 공과금 뭐 지로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필요한 거에 맞춰서 스캔하셔가지고 옆에 그림판 같은 걸로 해서 아니면 펜으로 이게 어떤 부분에 뭐다 영어로 간략하게 뭐 name, 뭐 main addre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가지고 걔네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준비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또 셀러 계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또이 사람들이 공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증도 종로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각종 서류를 미국 기준으로 또 공증해주는 미국이나 영국 뭐 각각 나라마다 공증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거기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시간 문제죠.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어떤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고 오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좀 어려워하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1, 혹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창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오늘 좀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모듈 이제 1에서 배웠던 부분은 쉽게 말해서 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있고 한 눈여겨볼 만한, 좀 리캡해 볼 만한 부분이 핫한 상품 기회 7가지 요소,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아마존 카테고리 고르기, 또 완벽한 상품 선정 시스템,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ASM에서 제시하는 상품 선택의 기준을 따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상품에 대한 감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 기반했을 때에는 여러 번 하다 보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ASM이 그 권장하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좀 하기 피해야 하는 거. 내가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뭔가가 처음부터 있다면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카테고리와 상품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금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되지만 수익률을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ASM에서 따로 피해야 되는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 게이티드 카테고리라고 해서 게이트 카테고리라고 해서 처음에 ASM에서 금지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마존에서 뭔가 제한을 걸어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한국어로 크롬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일단 포인트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친구들이 이 카테고리들이 필요한 어떤 용품입니다. 뭐 보석 같은 거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죠. 그럼 뭘 요구하냐? 이런 제품들을 팔고 싶은데 막혀 있죠. 처음에 막혀 있는데 뭘 요구해서 이걸 풀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를 요구를 해요. 그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공급업자로부터 결제한 인보이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인보이스를 보여주면 아, 이 사람들이 이거 원래 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가끔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 때는 이 기준이 카테고리라든지 제품 그 해당 카테고리마다 좀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 non-refundable deposit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보석류 패션 주얼리 쪽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갈 때에는 5,000불에 환불이 안 되는 디포짓을 걸고 인보이스도 제출하고 그래야지만 이 카테고리를 풀어줬었어요. 그다음에 더큰 금액을 요구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인기 있거나 과열되거나 셀러들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수시로 기준이 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 카테고리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려있는 카테고리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피해야 하는 상품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 이거 꼭이 지금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결국 별표 피드 그 바이어로부터 그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제품들이죠. 잘 깨지거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규격 같은 문제라든지 뭐 KC 마크 같은 어떤 뭔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항공 운항 같은 게안 되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고, 좀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 네. 이게 보통 과포화 상태라든지 특허 같은 게 걸려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기준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외시켜야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른 상품들이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꼭 체크해서, 정말 아쉬운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들어왔네요. 질문을 조금 답변을 해드리고 할게요. 자, 상품 선정 기준은 몇달전 것인데,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메모장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SM 상품 선정 기준은 몇달전 것인데 각 카테고리별 순위의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순위를 좀더 넓게 잡아서 해야 하지는 않는지요? 뭐 사실 좀 바뀌어요. 상품이 한 시간마다 아마존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 BSR 랭킹 순위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크게 차이 없고 사실 더 차이 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본질이라는 건 뭐냐? 경쟁률과
어떤 시장 캐파에 대한 그 밸런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얼마나 여기에 이 시장이 크고 거기에 경쟁률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 순위가 왔다가 이 범위 밖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근데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경우는 그 먼슬리 레비뉴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글 스카우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글 스카우트를 들어가 보면 그 BSR 순위별로 해서 판매량 나오죠. 판매량 나오죠. 그 판매량 그 판매량이 작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량이 작으면 없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이 조그매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글 스카우트 에스티메이터 쪽을 보시면 베스트셀러 랭크 넘버 몇 등인지 그 다음에 어디 시장인지 미국인지 어딘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결정해가지고 딱 봤을 때그 제품은 알고 계셨을 때이한 달에 몇개 나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랭크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작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낮은 BSR 순위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높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경쟁자들과 싸울 때 최소 한 달에 그 이상 팔아야지 그 경쟁자들보다 높은 BSR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한 걸 적은 자본으로 노리시면 또 그것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밸런스를 잘못 맞췄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해는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결국 싸게 물건을 판매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리턴되지만 좀 시간이 아깝죠. 네, 그다음 리튬 이온 배터리 아니고 알카인 배터리는 괜찮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알카인 배터리는 괜찮습니다. 알카인 배터리는 괜찮습니다.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터져서 그래요. 리튬 배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셀러 센트럴 만드시는 과정에서 세금 부분에서 입력 라인 빨간색이 뜹니다. 이런 짜잘한 오류들이 있어요. 어떤 계정 타입 개인, 뭐 미국에서 만든지 한국에서 만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창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 부분을 스크린 캡처 해주시거나 이제 저희 그 헬프를 카페를 통해서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월드 퍼스트를 만든다든지 뭐 페이오니어 만든다든지 뭐 아마존 셀러 계정 세팅하는 데 있어서 디렉션을 여러분들이 교재안에서 찾아봤을 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세금 부분에서 빨간색이 뜹니다. 딱 하면 제가 다른 부분이 다잘돼 있는지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가입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뜨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카페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고. 혹시 그게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화면이라면 support marketingtribe.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팀원분들이 확인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은 자, 잘 보이시죠? 좀 작지 않은가? 좀 작다 싶으면 요청해주세요. 웨비나 진행하시면서 제가 오늘은 노트북 하나 가지고 진행하는 거여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불편하신 부분 말씀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수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SM 기준에 맞추어 제품 한 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왕 제품을 고르는 것이니 ASM 기준에 맞는 제품 세 가지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사실 몇 가지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취향. 근데 이제 3개 정도 하시려면 거의 풀타임으로 ASM을 올인하시는 분이어야지 되지, 투잡되시면서 3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이번에 ASM A2G 하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세팅하는데 얘네들이 만만치 않게 좀 시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템 하나 찾을 때 저는 공급업자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연락하는데 어떤 아이템, 어떤 애들들이 제일 잘할지. 그러면은 제품이 3개가 늘어나면 90개랑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투잡을 뛰면서, 투잡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 운영이라든지 뭐 대행사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일단 하나를 해보시면 대충 이게 아, 처음에 아이템을 하나 세팅하는데 어떤 느낌이구나 알 거예요. 근데 풀타임 잡이라면 세 가지 하시는 거 추천. 이제 투잡으로 진행하신다면 한 개만 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아무리 잘하고 하더라도 제가 전화상으로 이제 몇번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내 최악의 아이템은 처음 고르는 아이템이 최악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ASM 기준에 맞춰서 무작위 아이템을 골랐을 때약두개 정도가 두개 정도의 아이템이 대박 아이템. 이두개 정도만 있으면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 싶은 정도가 대박 아이템이 2개. 그다음에 그럭저럭 수익 나오고 괜찮네. 한 100만 원 정도는 남네. 이게 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2개는, 아, 이 아이템은 조금 손해보는 형태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조금 손해보는 형태에서 재고를 떨궈야 돼서 다음 재고는 살수 없는 아이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하면 이, 보통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자면, 보통 하나의 아이템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성공 기준은 ASM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이 정도의 어떤 레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하지 않고 막 이래서 아이템도 엄청 그 로또 아이템은 아니면서도 본인도 이제 그 아이템을 수익을 낼수 있지만 잘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적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 보통 첫 번째 아이템에서 ASM 유저들이 조금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 조금 오래 쉬세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오래 쉬는 타임을 갖죠. 왜냐면은 열심히 했는데 당장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때 바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을 하시면 그 감도 계속 살아나는 상태에서 결국은 되거든요. 한 3, 4개 아이템 중에서 솔직히 하나만 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잘 못하, 못, 그것만 하더라도 성공률이 엄청 올라가는 게이 파트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3개 고르냐, 1개 고르냐, 취향 차이지만 좀 이런, 저의 어떤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는 의견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아마존 코리아 같은 걸 통해서도 조금 도움 요청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게이트 카테고리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주얼리 풀었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한 이메일 자료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렇게 이제 유럽 이제 계정 뚫을 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 매니저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상훈이 전어 그쵸 전상훈이라는 이제 담당자분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인보이스 뷰티 쪽을 전 뚫으려고 그래서요. 뷰티 쪽 화장품이랑 옷이랑 그다음에 주얼리 이렇게 지금 뷰티 쪽을 뚫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진짜가 아니어도 돼요. 그 형식적으로 아마존이 게이트 카테고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관련 업체한테 요청하셔서 인보이스를 요청하시면 이렇게 줘요.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카테고리를 해제해 줍니다. 진짜 내가 거래가 없더라도 처음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더라도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에 제 동생 계정으로 지금 만든 케이스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게이트 카테고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요청해서 푸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 이제 아마존 코리아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계정 세팅했을 때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좀 진행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대신 진행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
다음 주 금요일 날 미팅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미팅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카페 통해서 팔로우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죠. 이제 그런 그 올바른 카테고리와 상품 기준을 가지고 약 ASM 강의에서 15개에서 20개 이제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경쟁 상품들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세 가지 내 메인 제품과 경쟁 상품들을 봤을 때이 기준안에 들어오는 세 가지의 상품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 그 아이템을 찾기 전에 필요한 좀 유틸리티들, 유용한 유틸리티들 이걸 이제 깔아서 아이템을 찾는다고 했죠. 뭐 번역기라든지 네. 뭐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서드 파티 툴, 아이템을 분석해 줄수 있는 서드 파티 툴을 통해서 아이템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아이템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네,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없는 시간 나중에 저도 참참히 찾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이번에 ASM에서 업데이트된 또 상품 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받으시면은 또 새로운 정보들 보실 수 있고 100가지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ASM X라고 해서 또 나오면서 이제 나온 건데 제가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찾은 부분인데 엑셀이 켜져 있어서 지금 가지를 않네요. 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놨습니다. 빨간 색깔인 부분은 좀 맞지 않아서 맨 처음에 아이템 선정한 후에 이제 지워놓은 거고 지금 위에 한 3개 정도의 소싱을 하려고 하고 저는 일단 골랐거든요. 아이템을 어떤 걸 골랐냐면 저는 적외선 모션 센서가 있는 와이어리스 차징 그 핸드폰 거치대를 저는 이번에 판매를 하려고 일단 골랐어요. 이거 외에 한 5개 정도를 지금 더 고르고 있는데 이왕 진행하는 거 저희는 좀 여러 개 하는 게좀 코스트 이피션트가 맞아서 기회비용이 맞아서 가성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릴지 아니면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좀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희한테는 아이템을 오픈하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성장하기 전까지는 안 알려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 분들이 약간 조금 안 좋은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잘 나가는 상품들을 내 경쟁 상대가 하거나 그러면, 팀을 딱 이뤄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삽니다. 산 다음에 뭐 이미테이션이다, 뭐안 좋다 이런 리뷰들을 막 남기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이 사장되는, 그 셀러가 사장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어뷰징 그룹들이 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 다 오픈해놓고 저희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약간 조금 뭔가 방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오픈하고 진행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국내 또 해외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좀 우려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실제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오픈됐을 경우에 이게 점점 더 로또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붙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경쟁사에서 어떤 어뷰징이 올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이 아이템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런 이슈 없이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약한 5개 정도의 상품을 이제 더 이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아이템은 공개를 혹시 이 아이템이 잘못됐을 때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일단 아마존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약 이런 제품들인데. 정확히 이 제품은 아니고 이런 비슷한 제품들입니다. 봤을 때 이제 분석 툴들을 막 깔아 놓으면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이 보이는데 일단 뭐 카멜에서 보자면 이제 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 중에서 아마존이 대신 팔 수도 있고 뭐 서드 파티 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저희는 서드 파티 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셀러가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셀러만 파는 형태의 어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카멜 이제 그 크롬 웹으로 정확히는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유틸리티 유용한 거 알려드렸었죠. 카멜닷컴에 가셔서 URL을 이렇게 아마존 URL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으면 이 제품의 어떤 판매 히스토리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히스토리라고 해서 뭐 30불 때 그다음에 좀 내려갔었죠. 이때 프로모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경쟁사들과 뭔가 경합 같은 걸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평균 한 지금 어거스트부터 옥토버니까 한 두세 달간 30불 정도에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한 평균이 한이 사이니까 한 30, 한 2불 정도의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랭크 같은 걸또 보셔도 이게 한번 팡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막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정확한 기준은 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데이트 레인지를 이제 한 달로 볼 수도 있고 이제 1년으로 올로 볼 수도 있는데 최대한 1년치짜리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데이터긴 해요. 그게 큰 기보가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때 재고 떨어진 건데 재고를 못 채워놓은 거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가끔씩 빵빵 떨어지는 건 상관없고 근데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이템이 쉽게 말해서 잘못 붙는 거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 붙는다 안 붙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 툴도 쓰고 광고도 해서 판매량을 어느 정도 늘려가지고 상품을 상위권으로 딱 노출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판매하는 판매량과 구매 전환율이 받쳐줘야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품을 상위 랭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을 상위 랭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노출수, 유입수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뜻과 똑같은데, 만약에 억지로 되지도 않는 아이템들을 프로모션만 해가지고 붙여놓은 경우라면, 금방 그 아이템을 보고 구매 전환율이 안 나오게 돼요.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아이템이 보통 저희가 일면 안에서 보통 구매를 많이 해요. 일반적인 아이템이 일면 안에서 일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뭐 10가지 상품들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80% 정도가 결제가 나고 그 나머지 이제 페이지들 중에서 총20% 정도의 매출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아이템을 들어가도 상위 노출이 돼 있어도 아 이거는 안 산다. 뭐 가격도 안 맞고 뭐 퀄리티도 별로고 뭐 이러면은 안 사잖아요. 1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에 노출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 리뷰라든지 그 아이템 퀄리티가 나와야지 그 아이템이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잘안 하더라도 그 이제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나오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해서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아이템을 붙이냐, 못 붙이냐, 이제 이런 좀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붙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좀돈 조금 들어가고 수익률이 되게 높은 아이템들이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번 뭐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 파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린 레드핫 프로덕트 오퍼튜니티 파일도 한번 보시면서 아 어떤 아이템들을 좀 서칭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아이템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품 쪽으로 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파트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할 건데, 네, 일단 정글 스카우트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이게 로그인이 튕겼구나.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정글 스카우트 기본적인 거죠. 혹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웹 버전이에요. 웹 버전 한약 40불 정도 좀안 됐던 것 같은데 30몇 불 정도 되는 이제 플랜인데 한 달에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찾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하시면 되고 여기서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러 유형 같은 거는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 이 가격에 따라서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데이터랑 좀 실제 데이터랑 좀 다른 이 정글 스카우트 데이터랑 아마존 데이터랑 완벽하게 매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다 설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 금액, 최대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리뷰, 최대 리뷰 개수, 그 다음에 네트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레이팅도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미니멈 랭크가 이제 BSR 랭크죠. 최소, 최대, 그 다음에 무게. 이 무게가 혹시 오버사이즈 되면은 FVP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 웨이트 같은 경우를 이제 3파운드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일즈 캐퍼 같은 경우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캐퍼가 나오는 제품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월간 그 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는 거고 오히려 강한 기준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러니까 좀더 높은 경쟁률로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약한 경쟁률 전체 매출이 안 나는 상품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정글 스카우트에서 평가하는 리스팅 퀄리티 스코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뭐 빌렛 포인트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는지 표시하는 스코어인데, 사실 다 참고형이죠. 그냥 참고형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고,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아이템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현실적인 강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공급업자를 찾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알리바바에서 좀 저희가 찾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칼마운트. 저는 이제 이런 아이템을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게 어떤 아이템이냐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무선 충전기인데 적외선 센서로 얘가 알아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카 마운트예요. 네, 예. 호텔 인터넷이어서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제가 직접 벌리는 게 아니고 센서에 이제 그 가면 알아서 이렇게 벌려지는 상품입니다. 벌려지고 닫히고 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이제 진행할 상품들은 이런 것이고 비슷한 상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문의를 넣어보셔야 돼요.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최신 제품이고 어떤 게좀 예전 제품이고 어떤 것들은 시장에 깔려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장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내가 이제 그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단 최대한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ASM 상품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죠. 사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조금 트렌드라든지 어떤 새로운 버전이냐, 올드 버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뭐 갤럭시 노트5부터 시작해서 최신 갤럭시 노트 기종들이 또 충전이 되고 또 아이폰도 뭐7 이상부터만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이라든지 뭐 다른 핸드폰이 버전업 되면서 예전 기기들을 지원을 안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핸드폰이 바뀌는 것보다는 훨씬 느린 주기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한 거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이 굉장히 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도 물량 소싱 하는 거는 전 재고를 좀 이렇게 없는 기간을 없애려고 한 1,700만 원 정도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기존에 지금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거는 지금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인데 살짝만 변형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뭐 그때 간단한 거죠. 이제 상품을 이제 튜닝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튜닝은 하긴 불가능한 거고 막 플라스틱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겠지만 튜닝 자체를 막 몰드를 떠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상품들보다 좀 튜닝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원스타를 보시는 거예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불만점들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은 영어다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이렇게 더 번역하시면 또 한국어로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젊다 이거 오역이지만 쭉 읽어보면서 왜 얘는 그거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더 모르겠네. 이게 뭐 충전 중인지 잘 모르겠다. 충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충전이 느리게 된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한달 동안 이 제품은 뭐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다 충전 관련된 문제예요. 충전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퀄리티 문제 잘 망가지는 어떤 불량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얘는 좋은 편이에요. 그 5스타가 거의 73%잖아요. 뭐이 정도의 어떤 리뷰 레이션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상품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일단 차마다 이렇게 제가 샘플 하나 갖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의 얼굴만 보이시죠? 얘에 대해서 지금 이 보이시는 게, 그 차량용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좀 길죠, 뭐, 적외선 기반의 무선 충전 핸드폰 거치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얘가 벌려지게 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금 송풍구 그 에어컨 나오는 곳에 이렇게 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런 어떤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유리나 뭐 책상 같은 데 붙여서 쓸수 있는 이제 거치대도 동봉이 돼 있는데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각 제품마다 좀 여러 개의 제품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다음에 제품 리뷰들 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첫 번째 얘가 자동차 송풍구에 잘 고정이 되냐 또 당연히 핸드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핸드폰이 잘 고정이 되냐 이 문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송풍구 뭐 외제차가 되게 다양하죠. 거기에 잘 호환이 되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게 대시보드에다 붙일 수 있는 얘가 있으면 좀 그런 불만들도 좀 완충시킬 수 있고, 좀 송풍구 어떤 사이즈 같은 게이 타입에 안 맞는 애들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전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댔을 때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볼수 있는데, 5와트, 뭐 2A, 뭐 1.5A,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충전 그 강도가 또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공장에다 OEM 넣으려고 하는 제품의 어떤 그런 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강도, 충전 강도는 어떤지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가잭, 그 USB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보통 시가잭에다가 이렇게 USB 이렇게 넣죠. 그랬을 때그 USB 차저가 또 높은 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제대로 충전이 안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에 지금 한몇 개의 공급업체한테 연락했는지 좀 이따 한번 볼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 아이템이 알리바바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봤고, 거기에서 제가 좀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형을 한다는 거는 2019년도가 이제 오죠. 19년도에 과거에 있었던 모델과 비교해서 좀더잘 나온 제품들을 한 1년 정도의 판매 주기가 있다고 보고, 그 정도의 판매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광고 세팅이라든지 리스팅을 잘 해놨을 때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조금. 네. 그래서 그렇게 상품을 골랐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좀 보여드리자면, 뭐,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갔다 와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겹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저귀 가방이에요, 애기들 기저귀 가방인데, 기저귀 가방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이후에 상품 코너에서 본 거고, 그리고 이런 거다 기저귀 가방이거든요. 네. 사실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기저귀 가방도 있었고, 가습기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습기도 사실 이런 거한 3불에서 5불 미만이에요. 소싱할 수 있는 가격이. 근데 한 30불 정도 넘게 팔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들 모아놓은 걸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하나 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을 이제 얻어가지고 왔어요. 중국 시장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패키징이 엄청 허접하죠. 일단 딱 봤을 때 패키징이 진짜 제 기준에서 많이 허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패키징을 계량한다면 그냥 하얀 색깔, 그냥 무광 코팅 어떤 그런 페이지에 그냥 여기는 이 제품만, 아이폰, 여기 제품만 아이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싹줄것 같아요. 그게 훨씬 예뻐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도 하나의 상품의 일환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안에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3불 정도면 소싱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제 조금 저희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브랜드라는 게, 그럼 다음 제품은 뭐 하냐? 다음 제품은 어떤 거 선택하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광고 돌리고 제품을 어필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고르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이 붙는 거라는 개념에 있어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광고비도 더 적게 나갈 수 있고요.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중국 친구들이 참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조, 잘 카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어이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차별화를 줬더라고요.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서 소싱을 했는데, 일단 뭐 3불짜리 치고는 뭐 마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30불 정도에 팔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제가 직접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샘플을. 그다음에 여기 USB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소형 가습기 같은 거의 문제, 또 가습기에 사람들의 불만 포인트를 보면 그 주변만 습기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건조하다.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이게 물이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막 코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업자는 이 제품을 포함시켰어요. 이 제품 아시죠? 맨날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그냥 사은품으로 많이 주는 거잖아요. 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 이거 그냥 USB 어떻게 보면은 이 USB 잭도 있고 핸드폰 형태도 있고 그냥 액세서리인데 이거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습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정도 하는 좀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뭐 데스크에 두고 쓰는 거니까 뭐 스탠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조명이거든요. 조명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책볼때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실 제 기준에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공급업자들이 막 갖다 붙인 건데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뭔가 어필했을 때 그런 어떤 페인 포인트, 불만,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지고 왔고.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샘플을 못 가지고 왔어요, 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릴 때 있으면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건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주얼리 쪽도 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고 귀걸이에요. 귀걸이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귀걸이로 시작하시면 패션 그 뷰티 주얼리죠. 주얼리에 패션 액세서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금이나 이제 어떤 골드 이런 거는 조금 더 게이트 카테고리라고 좀더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거고 패션 주얼리 같은 경우에 좀 쉽게 풀수 있는데 그러면 귀걸이 같은 걸로 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패션 주얼리 쪽은 디자인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케팅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싸게 고퀄리티를 엄청 박리다매로 뿌릴 수 있는 여건, 어떤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좀 들어보시면 안 되는 카테고리 하실 수는 있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를 다른 경쟁 업체들이랑 했을 때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져서 조금 말을 빨리 하게 되는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네. 다른 사진 또 사진 찍어온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완용품. 애완용품도 이게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제가 따로 이후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아이템을 보고 지금 서칭은 못한 상태인데 뭐 이게 강아지 사료를 넣고 총을 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쏘는 건지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강아지가 나와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있었고 또 미국 가정에는 무조건 이 천장에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청소하기 편한 어떤 그런 또 이제 먼지 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애완용품 쪽인데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물고 어떤 물체를 물어가지고 사람이랑 씨름하고 뭐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전 목욕시킨 다음에 수건 가지고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럼 수건이 다 찢어져요. 그랬을 때뭐 이런 제품들 이렇게 뭔가 물어가지고 뭔가 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인이랑 놀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인형들도 그런 용도에 의해서 나온 어떤 물고 뭐 당기는 그런 용도의 어떤 용도인 거죠.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만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G가 보이죠? G예요, G. 이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랜덤으로 모션이 뭐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여기 갔다 일로 들어왔다 일로 갔다가 하는 건데 고양이들 장난감이에요, 고양이. 제가 고양이도 기르는데 고양이 이제 집에 상주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없는 집안 같은 경우에 좀 놀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좀 틀어놓으면 이제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랑 놀아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쥐가 보이죠? 고양이가 여기다 이제 발을 넣어가지고 쥐를 건들면 얘가 잘안 잡히고 막 돕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된 장난감이고 펫시장이 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아이템도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화면이 좀 끊겨서 보이실 수 있어요. 저도 좀 깜빡깜빡 거리네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토웹이나에서 캠을 캡처 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뜰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저 포인트인데 그캣 레이저 포인트라고 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고양이 앞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고양이들이 환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계속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쏴주는 거예요. 고양이들 주변에다가 건전지 넣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레이저 포인트를 땅에다가 이렇게 랜덤으로 그려줘요. 고양이들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양이랑 놀아주는 장난감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일단 사이즈 작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물류 쪽에,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접시보다 커요.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가 실제 발로 막 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팔을 넣어가지고, 쥐를 막 치는데, 혹시 이 플라스틱에 고양이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했을 때에는 뭐 고양이라든지 뭐 제품에 문제가 없어서 안 좋은 피드백을 덜 받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레이저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마존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팔수 있냐? 캣 레이저 포인트라고 하는 레이저 토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필을 했을 때 선점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단 인력이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을 서칭한 케이스고요. 또 이건 여러 가지 좀 모아놓은 건데 이거 강아지 털 깎는 거예요. 강아지 이제 털 깎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애견숍이라든지 뭐 미용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랬을 때 집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다 조립식으로 사서 만들고 뭐 차도 직접 정비하고 뭐 이런 강아지 털 같은 경우도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아이템은 제가 뭐 딱히 조사를 한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템은 그 기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이런 뭐 간단한 실로 얼굴에 있는 털 제거하는 미용기계, 뷰티 쪽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파티용 스트로우. 파티용 스트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파티용품들에 쓸수 있는 스트로우도 있고요. 묶어서 팔면 되죠. 묶어서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낱개로 안 팔겠죠. 미국은 또 파티 문화죠. 파티 문화. 파티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할로윈이라든지 뭐 그런 컨셉 또는 뭐 귀여운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취급했던 아이템 중 종이컵도 있어요. 종이컵. 근데 그냥 월 매출 몇천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순수익 700만 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였을 때는 아 이걸 종이컵을 어디다 팔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템들도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재, 어떤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위주의 아이템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수납 공간, 뭔가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이고, 이거는 이제 오일,
이라든지 식초 같은 거를 이렇게 정량을 이렇게 뺄수 있는 어떤 또 주방용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생활 건강용품이죠. 이렇게 해서 뭐 마사지 또는 이제 발 세척 효과를 가지고 있는 또 슬리퍼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보면 될것 같아요. 또 키친용품인데, 달걀 흰자랑 노른자를 분류해주는 기계예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혹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허가 필요한지. 특허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타, 뭐 자세를 교정해주는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자세.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자세를 교정해주는 어떤 그런 스포츠, 뭐 생활 건강 용품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사님들이 뭐 재활치료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걸고 본인들의 자격증을 걸고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브랜드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커뮤니티에 의사분들도 몇분 계시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나 의사고 이런 쪽에 전문 지식 있고 효과 있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쓴다. 그러면 환자들한테도 무료로 주면서 제품 사진들 찍고 같이 얼굴 나와가지고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훨씬 그런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좀더 어필하기 쉬운 제품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는 게또 좋을 수 있고요. 이건 또 마사지, 뭐 모욕, 베스 쪽 용품들이죠. 이것도 또 수요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귀저귀 또 가방인데, 귀저귀 스택할 수 있는 가방인데, 이것도 저희가 샘플을 몇개또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 소비재 용품인데, 스포츠 타월도 소비가 되게 많은 제품인데, 이것도 어떻게 딱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그냥 노멀하면서도 가격을 잘 맞추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아, 이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더 싸고 어떻게 하면 좀더 무난하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뭐그 사람들의 로고를 박아서 빠른 기간 안에 보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또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타월도 이번에 저희가 좀 가지고 온 제품 중 하나고, 뭐, 또, 가죽 관리하는 그 브러쉬 세트. 그리고 액상 캡슐 커피 있죠? 그거 보관하는 수납함들. 네, 수납함. 그리고 도마. 그리고 뭐, 캡슐 거치대. 뭐, 이렇게 있고, 이거는 무엇이냐? 미국에는 또 헌팅 문화가 있죠. 헌팅. 그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 동물들 숲에서 동물들의 길 같은 걸 추적하는 어떤 그런 헌팅 또 그런 레저 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그랬을 때 평소에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어딘지 분석을 할때 쓰는 도구인데, 옆에 보시는 이게 열 감지 센서예요. 열 감지 센서.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딱 켜지는 거예요. 얘가 켜져서 알카인 배터리 8개가 들어가는데, 야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열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블랙박스처럼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기가 있을 수 있죠. 프라이빗 레이블링 할수 있는지. 이 시트를 간단하게 이 폼을 또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당장 필요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공급업자들 만나가지고, 딜할 때 썼던, 이번에 썼던 시트인데, Contact Information.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맞네요. 네, 공유해드렸으니까 받아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 아이템 네임, 그 다음에
커스텀 패키징 어떻게 하는지, 폴리백인지, 비닐, 그다음에 박스인지, 블리스터인지, 이렇게 하드보드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붙는 거 있죠. 장난감 같은 거에 많이 쓰는 블리스터, 그다음에 커스텀 로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MOQ 얼마고 가격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핸들링 타임, 물건 준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다음에 뭐 500개, 1000개, 5000개 MOQ에 따른 그 MOQ, 그다음에 그 물량, 그 수량에 따른 가격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샘플 가격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 쪽이죠. 케이스를 물어본 거고, 중량, 그 다음에 디멘션. 이게 디멘션은 뭐냐면은, 아이템 펄 케이스는 그 박스에 몇개 들어가는지예요. 그 포장 운송용으로 이제 그 카톤 박스, 이제 그 종이 박스에 담는데, 아이템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아이템에 이제 그 하나의 카톤 박스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무게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무게를 알아야지 저희가 정확한 수익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프레이토스라고 하는 강에 있어요. 프레이토스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서 그 세로, 높이, 가로 한 다음에 무게, 아이템 펄 케이스 해야지 그 단가별로 운송비가 얼마를 붙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그 공급업자를 결국 얘기하는 데 이제 필요한 거여서 빨리 물어보려고 이제 엑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뭐 온라인으로 물어볼 때도 다그 내용 안에서 저희 템플릿 안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뭐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조금 더 보자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고르시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시다 보면은 팔 만한 게 충분히 있다. 포인트. 이거는 한국에서는 안쓸것 같은데, 자전거에다가 거치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플러스 LED 조명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 파워뱅크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000A, 8000A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봤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편하잖아요. 이게 마감이라든지 뭐 스피커 성능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처를 받아놓은 케이스고요. 또 이제 요새 무선 충전이 좀 뜨고 있어요. 뭐 배로 운송할 수 있고, 그 공장에서 미국에 관련된 규정 같은 게다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샘플 하나 받아왔었는데, 그냥 만 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예요. 근데 무선 충전되는 핸드폰을 보조 배터리 위에 올려놓으면 무선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상품이죠. 네, 조금 똑바로 맞춰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신에 이제 배터리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보이는, 좀더 개량된 건데, 뭐 디자인에 어떤 취향도 있을 수 있으니, 뭐 마감이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좀 찍어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패드인데,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하면서 동시에 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마우스 패드면서 이 에리어에다가 놓으면 또 핸드폰 충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이얼인데,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는 다이얼이에요. 여기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이게 태양열로도 충전되나? 아무튼 좀 다이얼인데 핸드폰 충전 기능이 있는 그런 다이얼이, 그다음에 마우스패드, 핸드폰 충전 기능이 있는 마우스패드,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어떤 샘플들을 많이 봤었죠. 네, 이 정도로 일단 보여드릴 거고, 이제 뭐 사진 몇개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EU 시장입니다. EU 시장. EU 푸텐 마켓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공급업자라든지 에이전시가 몰려 있는데, 이제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아이템들이 몰려 있는데 좀 흩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전 조사라든지 사람들을, 내가 만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가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한번 움직일 때 경험치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 사람들 다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중국도 갔다 왔고,
미국 갈 때, 미국 이제 오늘 이 빨라초라고 하는 호텔, 샌드 엑스포에서, 델피노 룸에서 이제 그 ASM 정보 오늘 듣는 건데,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찍어 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P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찾기. 모듈 2는 공급자 찾기입니다. 공급자 찾기. 아, 제 마음이 급한 게 저한테도 느껴지네요. 일단 질문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 보고, 중간 질문. 네, 질문 몇개더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품을 선정하다가 소싱 중에 해당 제품이 특허권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소싱할 때 특허권 사실 어떤 방식으로 검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그 공급업자 통해서 이 제품이 혹시 특허가 있는 제품인데 생산하는지, 특정 시장에 특허가 나와 있는 제품인지 여쭤보면 될것 같고요. 보통 PL이 되는 상품들은 특허가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시려고 하는 그 상대방 경쟁사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또 구글링 하시거나 패턴트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특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칭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안에서 이제 그 US 트레이드마크 쪽 검색하면 패턴트도 검색이 가능하죠. 거기서 보시면서 특허 제품들은 걸러내시면 되는데, 보통 특허 제품인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제품이 몇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몇개 없는데 사람들이 그 비슷한 제품들이 없는 경우, 특정 디자인이 좀 걸려있는 제품이라든지, 근데 그 디자인이 하나의 브랜드로만 판매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특허를 일단 의심해 보시면서 서칭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자, 세일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일주일치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일즈 데이터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상품 기준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나요?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세일즈 랭크 데이터가 일주일치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부분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제품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아마존에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세일즈 데이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죠. 네, 제가 호텔 인터넷이어서 그런지 좀 움직이면은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품을 소싱하면 시간상 중국 공장 연휴에 맞물리면 제품 추가 소싱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뭐 제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2월 달부터 중국이 휴가예요. 아직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는 피해야 하는 상품이 아닌가요? 네, 보조 배터리 피해야 하는 상품인데 제가 괜찮아서 그냥 한번 찍어 넣어 본 거고, 이제 배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피해야 하는 제품, 뭐 바로 배로 뭐, 그 작은 규모로 움직였을 때에는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공급업자가 그 제품 그 오더 퀀티티가 늘어나면서 깎아주는 가격도 할인이 되지만 배송비에서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은 거고, 보조 배터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템 서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질문이 아까 전에 좀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없군요. 그리고 뭐 차이나 컨시어지는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네, 차이나 컨시어지 계속 도움 드릴 겁니다. 중국에서 또 소싱했을 때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좀 뒤에 제가 그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모듈 2 기본적으로 공급업자를 찾는 파트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마존 수수료 이야기, 카테고리별 수수료, 그 다음에 뭐 물류 쪽 수수료 어떻게 하는지 강의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상품 튜닝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또 상품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 튜닝하는지, 어떤 컨셉을 튜닝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상품 소싱, 알리바바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알리바바 통해서 간단하게 상품을 소싱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파트의 강의였었고, 프로페셔널한 온라인 존재감 만들기.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된 템플릿으로 공급업체 찾고 문의하기. 이 정도까지죠. 이제 견적 내면은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줄 거고, 샘플을 이제 요청하면 되는 형태가 모듈 2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받은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물류에 대한 단가 같은 걸 정확하게 알수 있죠. 거기 그다음에 패키징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이 기회 리스트의 순수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프레이터스를 통해서 운송 비용까지 더하면 이제 그 순수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신뢰도가 가는 공급업자를 통해서 샘플들을 주문을 하시고, 이제 모듈 3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프로페셔널한 온라인 존재감 만들기. 일단 강의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 만들기.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 왜 만들어야 될까요? 제품 하나인데 브랜드 하나 만들자고 이 브랜드 제품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많은 페이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제 계정 외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저는 소셜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소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밀번호가 다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제 이제 그카 마운트에 카 이제 그 와이어리스 차지 마운트의 이제 브랜드인데, 오티스 오토모티브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 브랜드 로고로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럼 이 페이지. 페이지에서를 어떻게 하냐? 페이지 만들기에 딱 들어가면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 이걸로 만들면 되겠죠? 그다음에 페이지 이름, 네,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면 되고, 카테고리도 정해주시면 됩니다. 대충대충 만들어주시면 되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페이스북 컨텐츠를 올릴 때도 필요하지만 이 브랜드 페이지를 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하나여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들어와서 막 제품을 보진 않아요. 저희가 광고한,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한 그 포스팅을 페이스북을 하는 고객들한테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면 광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 브랜드 이름은 사실 그렇게 오래 고민하시면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이 내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면 좋죠. 그래서 제 브랜드 이름은 그냥 오티스 오토모티브의 약자인 그냥 오티스 오토 이렇게 지었고, 왜 이렇게 지었냐? 뭐 간단한 브랜드 스토리는 있으면 좋아요. 일단 이거 만드는데 진짜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막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뭐 브랜드가 뭐 이게 스토리는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오티스 뭐 이런 굳이 제 브랜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오티스는 엘리베이터 브랜드예요, 원래. 사람 이름인데
엘리베이터가 원래 줄이 끊기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탄 사람들이 죽죠. 근데 거기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줄이 끊겨도 사람들이 안 죽는 엘리베이터를 만든 게 오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용품들을 다룰 이제 생각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좀더 그런 완전한 어떤 퍼펙션이 키워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완벽한 제품을 사람들이 믿고 살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제 브랜드의 어떤 그런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오티스 오토라고 그냥 지었고, 이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이제 이메일을 개설해야 되겠죠. 이제 상품 저희가 공급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때라든지, 뭐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뭔가 문의를 할때 비즈니스용으로 쓰는 메일을 뭐 지메일이나 한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상당히 그 전문성이라든지 회사 사이즈가 의심이 되죠. 기본적으로 요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한 온라인 존재감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거래를 할 공급업자라든지 나한테 물건을 살 소비자들한테 온라인상에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조금 ASM 강의에 조금 약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서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고데디에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말 서포트가 되고, 한국어 그 CS 센터가 있어요.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싸지만, 워낙 큰 데이기 때문에 구글이랑 연동이라든지 그 기타 외 서비스들에 연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엄청 빨리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티스 오토, 닷컴을 만들고 싶었지만 닷컴은 있더라고요. 네, 사용 중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안 쓰는 이제 URL들이 이렇게 나오고, 보통 한 1년에 만 원대 정도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티스 오토 닷넷, 이게 비어 있어서 오티스 오토 닷넷을 뭐 대충 또이 정도 가격 주고 샀죠. 그럼 이제 이거 산 거를 어떻게 하냐? 이메일을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죠. 이 자체는 저희가 도메인을 산 거예요. 도메인. 이 주소를 쓸수 있는 권한을 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메일로 연동시켜야 되는데, 지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지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쭉 보면 계정들이 되게 많죠. 이게 뭐 마케팅 트라이브도 있고 뭐 다른 아이템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CEO 오티스 오토 닷넷 이렇게 이메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공급업자들이랑 딜을 하겠죠. 어떻게 만드냐? 구글에서 G수트를 검색을 해주세요. 네, 이걸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산 도메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이제 관리 콘솔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5불 정도 내면은 제가 원하는 도메인을 판 이메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두 개를 팠는데, support otisauto.net이랑 ceo otisauto.net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구글 이메일 계정처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안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 오티스 오토. 네.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일반 메일 쓰듯이 한 달에 한 5불 정도 주면은 이메일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링크드인 뭐 초대 오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오고, 뭐 알리바바에서도 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피드백을 못 줬어요. 샘플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해외에 한 10월 30일까지 있는지라 아마 한국 도착하면은 아니면 그 안에 요청을 할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G수트 지금 관리자 콘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를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름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관리하는 아이템이어서 이 이메일 두 개를 따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다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하실 수 있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 고데디 쪽에서 이거 샀는데 이메일 G-Suite에다가 연동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고객센터한테 물어보시면서 원하시는 이메일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링크드인, 알리바바 다 링크드인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리바바, 알리바바 여기에 이제 링크드인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새로 지금 강의 목적 하에 다 만들다 보니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링크드인 계정을 여기서 우선 만듭니다. 여기에서 딱 들어가면은 링크드인 들어가면은 이제 제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 기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다음에 원래 링크드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링크드인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게 있어서 링크드인으로 로그인하기 하면 바로 됐었는데, 그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오류가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가입하기 한 다음에 제 비즈니스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메일보다는 뭐 CEO라든지 다른 이제 어떤 내 이름 골뱅이 회사 이름 닷컴 뭐 닷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업체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데, 여기서 또 강의에 나와 있지 않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팁 뭐냐, 제가 이제 링크드인으로 로그인해서 공급업자들이랑, 링크드인 이렇게 로그인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링크드인 로그인하면은 로그인이 되는데, 로그인하면 제가 공급업자들한테 이렇게 인콰이리를 넣겠죠? 이게 물건 어떻게 견적이 어떻게 되고 뭐 샘플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텐데, 첫 메시지를 보낼 때 공급업자들도 내가 공급업자들을 판단하듯이 공급업자들도 인콰이리 준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에도 프로필을 채워넣고, 여기서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채워놓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제 관련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볼수 있게끔 어느 정도, 아 얘가 그냥 신뢰도를 최대한 주는 거죠. 알리바바 안에서도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저희 회사 뭐 같이 직원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가족 사진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다니고 있고 뭐 최대한 관련 업종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뉘앙스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또 한글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한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자면 뭐 주요 상품, 뭐 귀중품, 보석류, 뭐 자동차 쪽 면도칼, 뭐 플랫폼은 오픈마켓이고, 뭐 이제 연간 캐파 뭐 이런 것도 적어놓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써놓으면 이제 아 이쪽 사람들이 진짜 있는 상품이구나 해서 프로필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공급업자들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프로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링크드인, 알리바바 가입하고 브랜드 로고. 브랜드 로고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각자 다 엄청 바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탑다운으로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 만들면서 로고를 저 스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가 처음 만든 로고. 아, 처음 만든 로고는 이거예요, 이거. 처음 어떻게 만들었냐? 그림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림판으로. 결국 내가 원하는 이미지 만든 다음에 그걸 벡터 파일로만 뽑아내가지고 박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만들었는데, 아, 이게 제가 급하게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브랜드 로고는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고민할 바에 상품 하나라도 더 보고 공급업자랑 이제 하나라도 더 인콰이어리를 넣는 게 중요하지, 브랜드 로고는 이 정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게 내 제품에 박혔을 때 어글리하지 않냐, 아니면은 다른 경제 상품들이랑 봤을 때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냐 정도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는 건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티스 오토잖아요. OA. OA.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를 딱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보였는데, 구글 너무 제가 좀 섣불렀었죠. 이거 그 나이키 테니스 로고예요. 나이키 테니스 로고인데, 제가 그냥 이런 비슷한 문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좀 다른 게 문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이걸 이제 디자이너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주면 안 되고 변형을 하면 되죠. 여기서 조금만 변형하거나 점 하나만 붙어도 기존에 없던 로고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로고를 어플리치해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작권을 상용 쪽으로 파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팔아가지고,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랑 말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소 이미지 좀 예쁜 거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해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티스 오토 그의 약자 OA. 이거는 왜냐? 어벤져스 느낌 좀 나죠, 어벤져스. 하지만 어벤져스 로고랑 다릅니다. 좀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어벤져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거고, 이거는 좀 흑인 감성, 좀 힙스터한 감성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거는 오티스 오토, 저희 이제 딱 하나의 가치를 뽑자면 퍼펙션이거든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고장나지 않는, 그다음에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취급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육각형, 딱 육각형. 이제 그 저희가 피파 뭐 축구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선수들의 능력치, 뭐 속도, 뭐 패스, 뭐슛뭐 나오겠죠. 이제 그 능력치를 그냥 좀 고루 표현할 수 있는 퍼펙션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그냥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얘는 바로 아웃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냐. 제, 일단,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드는 수준은 딱그 그림판. 그림판을 만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림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그림판이 맞습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저는 보통 작업을 하는데, 포토샵 아예 다룰 줄도 모르고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개 글자는 좀 애매하고, 원래 그게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셔터스톡이라는 거거든요. 셔터스톡. 자, 소정의 돈을 주면, 원래 뭐 디자인, 99 디자인스도 있고 뭐 많은데, 좀더 그런 것들은 좀 디자이너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컴피티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로고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브랜드의 그 뜻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중요한 거지, 처음 시작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 사실 처음에는 막 만드는 편입니다.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은 뭐좀더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준비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저는 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그 셔터스톡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소정의 돈을 내고 쓸수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OA라고 검색을 해보면, 또는 뭐, 억스, 뭐, 불, 뭐 이렇게 황소, 황소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시면, OA, 로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 이런 식으로 다 시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 하나의 팁인데, 제가 좀 종종 쓰는 팁인데, 글자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는 여기에 웬만한 디자이너들한테 맡겨가지고 컨버세이션 하는 것보다 이쪽 그냥 보는 게 빠릅니다. OA. 잠깐 다른 거 볼까요? OA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BA라는 브랜드도 이번에 나오는데, 베이비 카테고리 쪽에 다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 브랜드 컨셉에 맞는 좀 귀엽거나, 좀 멋있거나, 뭐 시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차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소정의 필을 내면 여러분들의 로고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자는 어디에서 박았나? 어떻게 박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이미지 편집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쓸 수가 있어요. 여기 뭐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베이비 카테고리 하나 런칭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라인 추가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가지고
베이비 이런 브랜드를 또 만들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미지 캡처 해가지고 일단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브랜드 로고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디자이너가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에너지를 빼기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주변에 깔려 있는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만들어서 씁니다. 커뮤니케이션 한 것도 다 시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브랜드가 커져가지고 좀 매각을 할 정도의 사이즈다. 근데 브랜드를 좀더 개선시키면 좀더 비싼 값에 팔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오케이 하면서 좀 전문적인 디자이너를 뽑아가지고 뭐 이런 컨셉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좀더 나이스하게 뭐 컴피티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이제 그 브랜드 로고 같은 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허권에 브랜드 로고를 등록할 때도 로고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텍스트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면은 나머지 것도 좀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BA 이 로고에 대한 이미지를 특허권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 베이비 양 이런 어떤 브랜드를 특허권에 등록해서 로고는 나중에 다시 좀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 정도. 그다음에 검증된 템플릿으로 공급업체 찾기. 그렇죠. 일단 공급업체한테 샘플을 요청을 이제 그 견적을 물어봐야지 정확한 견적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 안에 템플릿이 있죠. 거기서 보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그 어티소터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자기 설명 부분 넣고 조금씩 변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의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만들고 뭐 커스텀 패키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 컬러랑 로고 옵션 어떻게 있냐, 그 다음에 핸들링 타임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패키징에 따른 MOQ는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한 30초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초만 있다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정신없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첫 번째 이렇게 그 저희 드린 템플릿 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구글 트랜슬레이트 보시면서 또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알리바바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보낸 거고 각 지금 공급업자들의 링크들은 한이 정도로 한 30개 정도? 20몇 개? 3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잘 프로필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알리바바를 통해서 인콰이어리를 넣으면 이렇게 지금 답변을 빨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제가 인콰이어리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바꿔줘야 되겠죠. 공급업자마다 이 지금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답변, 두 번째 답변, 이제 샘플 오더하는 이제 주문 메시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공급업자한테 문의를 넣어보시고, 저는 한 20개 정도, 강의에서는 15개 정도인가, 10개인가 정도 넣으라 그랬죠. 한 20개 정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피드백 오는 사람, 좋은 가격으로 오퍼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딜. 보통 처음에는 가격을 무리하게 깎지 마시고 좀 나이스한 이미지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샘플을 요청하고 샘플이 오면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또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 이제 중국 이후 이제 방문 시 이제 팁, 이렇게 조금 오늘 따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한 파트가 있습니다. 좀이 정도의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에 방문하면 무조건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 없이 중국 시장, 뭐 광저우, 뭐 심천, 이후 이런 데 방문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유익한 정보를 얻어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 이제 돌아갔을 때좀 신기한 아이템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 사료를 쏘는 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할 수는 있는데, 본인 기준에 의해서 혹할 수는 있는데, 항상 카테고리와 ASM 상품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사진을 좀더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웃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이제 차이나 컨시어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가셨죠. 일단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웃 시장을 보는 일정이 있었었고, 1년에 한번 하는 이웃 박람회, 여기서 이제 코엑스처럼 엄청 큰 데에서 1, 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웃 소상품 박람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날은 여기 갔다 오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시장을 돌았었는데요. 일단 대부분 전 세계 소상품의 70%가 이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가게들이 쭉 있는데, 거의 한 4평 정도? 3평에서 4평 정도, 4평. 4평이죠, 4평. 평수 말하는 거예요. 그 4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500만 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중저가 위주의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포함했을 때약 7만 5천 개 정도의 샵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대책 없이 방문했을 때에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가게당 2분씩만 보고 돌아도 1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계획 플래닝이 안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오지 못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후 시장 같은 걸 방문하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견문 같은 걸 넓히실 수는 있겠지만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한 5가지 정도의 팁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 카테고리와 상품 기준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온라인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보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 상품 가짓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딱그카 마운트만 하는 공장이 있을까요? 그래도 몇개안 되겠죠. 다 대부분 차량 용품들에 대한 자기 어떤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마운트, 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제품들만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모아놓는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찾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고 샘플들을 요청을 해서 괜찮은 샘품들을 가지고 공장한테 갑니다. 이거 만들어줄 수 있냐? 아니면은 그 상품을 올려놓은 공장이랑 미팅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에이전시 또는 그 공급업자들이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특정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딱딱딱 맞춰가지고 딱 거기만 딱 방문하면서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협상을 하는 거죠. 중국 안에서 그 현지에서 딜을 하게 되면 일단 알리바바 사이트라든지 뭐 타오바오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알리바바에 있는 가격은 소매 가격이라고 느낄 정도로 좀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추정돼 있어도 팔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 도매 사이트라고 이제 인지한 부분은 1688.com이라고 해서 1688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데 비슷한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훨씬 싸게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딜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카마운트 같은 게 보통 뭐 싸게는 10불에서 대부분 12불 뭐 이렇게 단가가 측정돼 있다면은 중국 가서 그냥 처음 인콰이어리 물어봤을 때 8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격적인 측면. 하지만 처음에는 오더하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깎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뢰도를 쌓고 그 다음에 팍팍 깎는 전략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가셔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인 트립, 여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단순 시장 조사 목적으로 갔을 때에는 그냥 카테고리를 크게 정한 후 최대한 운동화 신고 많이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갔을 때는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이드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고 미리 말씀을 주고 그다음에 그날은 좀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적 하에 최대한 많은 가게를 돌아보시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1억, 2억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찍을 수 있죠. 그만큼 실력이 있고 초기 자본금이 크면 1억, 2억 찍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수익도 많이 낼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하시는 금액이 보통 500만 원에서 뭐 비싸봤자 1000만 원 이하 정도가 될 텐데 상품들의 어느 정도 수량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 퀄리티를 맞추기가 특히 EU 시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싼 값에 수량도 재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이제 순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품을 목적으로 찾다 보면 생각보다 상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눈높이를 맞춘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괜찮지, 이런 퀄리티로, 이런 접근 방법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기준에 통해서 대박 상품을 찾았을 때는, 있죠.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근데, 한 달에 기본, 뭐, 2,000개, 3,000개, 4,000개씩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품의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은 높이되 가격은 다운시키는데 뭐 품질은 높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순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그 가격에 팔수 있는 적당한 상품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아무리 막맨 처음에 이렇게 3번 전략으로 해서 막 봤는데 아 제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맞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기 어려운 제품일 확률이 처음 첫 제품으로 핸들링하기 어려운 제품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면 공급 업체들은 물건을 각 시장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으로도 내보내고 일본으로도 내보내고 동남아시아로도 내보내고 중동, 유럽, 영국, 미국 다 내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그 시장에 따라서 포화되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지금 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포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적외선으로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활성화된 지, 이제 좀 인기가 있는지 얼마 안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업체한테 이 제품을, 이런 제품들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조금 이 시장에 인기 있을 만한 제품들이 있느냐. 실제 물건을 보내면서 쌓이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마우스,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 정보를 가지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마우스인데, 이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죠. 무선으로 이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마우스패드인데.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기준으로 아마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제품들은 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한테 안내를 받았던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사이즈가 처음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막 가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너 있게 잘 대해주고
뭐 유머 있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제품도 좀살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줬을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저희를 귀찮아하지 않고 팁을 최대한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지에서 올수 있는 어떤 시장 트렌드에 대한 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되게 중요한 거는 될것 같은 상품을, 아이디어 상품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몇 개의 상품군이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형성되고 있는 상품이라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예 형성이 안돼 있는 시장이 어떤 아이템을 추천한다? 거의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크고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약간 급하게 진행한 마음이 있어서 강의 퀄리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 당연히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공급업체가 TT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알리바바 통해서 이제 하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30% 물건 하기 전에 주고 이제 질문 내용입니다. 공급업체가 TT 그 전신 송금을 TT라고 해요. 텔레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무통장 입금으로 해외 계좌로 보내는 건데 일단 어떤 형식이든 공급업체는 30% 받아야지 일 시작하고 물건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100%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급업체가 알리바바 내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알리바바가 해결해 주진 않지만 중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샘플을 맨 처음에 받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니셜 오더를 딱 내고 30% 돈을 주면은 걔네들이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겠죠. 첫 아이템을 살 때, 첫 아이템이 만들어졌을 때 샘플을 보내서 받아야 돼요. 그 샘플 퀄리티가 거의 이제 그 제품 진짜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샘플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급 업체가 알리바바에도 있고 뭐 활동을 하는 업체고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업체라면은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 그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이 많이는 없네요. 이번에 이후 시장 조사 가신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 나왔거나 혹하는 아이템들은 ASM 기준에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하나요? 사실 새로 나왔거나 주요 상품들이 있어도 경쟁 상품 없는데 없더라고요. 경쟁 상품은 없는 게 이제 있다는 말씀인데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메인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차지 마우스패드인데 그냥 마우스패드랑 연관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와이어리스 핸드폰 차저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맞추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핸드폰 충전기 찾으러 왔는데 핸드폰 그 마우스패드에 충전 기능이 있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본인이 마케팅을 좀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좋고. 근데 지금은 사실 처음 하시는 상태라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뒤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품군이 있고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게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품이라면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좀 데이터 기반에서 들어가시는 게좀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금방 씻고 이제 나가봐야 돼서 이제 질문이 더안 와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2시간으로 웨비나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 오더에서 샘플 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리스팅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칠 때 또, 그 다음 웨비나 다음 달 중에 또 시간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12시 거의 다 됐을 텐데, 한국은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는 열정, 그 다음에 중간에 한분 나갔지만, 급한 일 때문에 나가신 거기 때문에 또 이해드리고요. 제가, 이 녹화본 다시 한번 공유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 또 궁금하신 점, 저희 이제 항상 운영진들과 저희 팀원들 대기되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내려갈 건데, 인사 한번 할까요? 같이 그래도 왔으니까. 네. 싫다고 하시네요, 지금. 좀 남자들만 있어서 좀 칙칙한데, 그래서 억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인사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지금 저 빼고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방 좋은 거 얻어서 한국에 돌아가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비즈니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